네,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 운세 2019년 12월 14일 을요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해년 병자월의 을요일이죠. 자시에서 해시까지 흐르고요. 지금 그 일진을 볼 때요. 이제 제가 댓글을 항상 보잖아요. 네. 주시는 글 중에서 너무 막 힘들다고 제가 하루 정도 이렇게 막안 좋다. 좀 길어지면 이제 한달 동안 뭐 힘들다, 안 좋다, 힘내라 막 이렇게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은 특정 일간 분들 중에서 또 너무 막 운세에 빠지시는 분들 계세요. 좀 걱정돼요, 저는. 운은 자기가 안 좋다고 믿는 순간 거기 끌려가요. 설령 정말 그 특정 운세가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운을 내가 바꿔야지라고 한번 마음 잡숴 보세요. 그 생각하는 힘까지 운세 사조에 나와 있다고 이제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 채팅방 열었을 때 실시간 방송 때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반박을 했죠. 안 그렇다고. 우리가 만들어질 때 우리 생각하는 부분까지 다 계획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좀 죄송하지만 너무 앞서 나가셨어요. 신이 그것까지 계산하고 만들진 않았어요. 제가 신이라면요. 제가 정말 신이라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영역권을 상당히 많이 줬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재밌잖아요. 심심하잖아요. 신의 입장에서는. 안 그렇겠습니까? 다 행복하면 그건 지옥이죠. 예. 운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 우주는 드라마틱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흥미가 없어요. 좀 힘들게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행복해져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깨닫거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오늘 거 시작해 볼게요. 기해년입니다. 네. 임수의 영양권이죠. 그리고 병자월이죠. 12월 7일부터 이 병자월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임수가 10일, 이제 계수가 20일 이렇게 흐름이 있고 7일부터니까 아직 저희는 여기에 있죠. 예, 이 구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육진을 한번 저희가 볼까요? 일단 임수가 세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씨앗을 키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폭탄을 키우고 있다고요. 자, 어떤 폭탄을 키워서 봄에 내놓게 될지. 그렇다고 뭐 겨울에 지금 활을 쓸 수는 없는 거죠. 자, 얘기가 좀 길었고요. 이제 육친을 한번 볼게요. 예, 시간은 항상 흘러가고 있어요. 안 적었을 뿐이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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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간을 한번 볼게요. 천간에는 그래도 오늘 좀 밝네요, 그죠? 천간에 그나마 밝아요. 엇박자가 좀 심하죠. 천간과 지지의 엇박자가 오늘 좀 유달리 심한 편입니다. 자, 을목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식상인데 상관이죠. 병화가 상관이 되고 기토는 어떻습니까? 재성이 되지요. 편재가 됩니다. 엇박자가 심하다는 말은 예, 지금 병화가 떴으니까 또 을목도 있으니까 봄 기운에다가 지금 일단 화목이잖아요. 천간에. 그런데 지지는 지금 보시면 수와 금으로 흘러가죠. 금수로. 자, 내 생각과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렴이고 여기는 발산이잖아요. 자, 해수는 어떤가요? 해수. 인성이죠. 정인이죠. 자수는요? 그렇죠. 편인이죠. 유금은 어떻습니까? 관성이죠. 그것도 편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이제 또 정리를 할수 있죠. 해는 을목 입장에서 이 을목이 오늘 주인공이니까 그죠? 해는 사지가 되죠. 그러면 자는 뭐 답이 거의 나왔네요. 그렇죠. 병지가 되죠. 유금은 어떨까요? 너무 쉽죠. 유금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그렇죠. 절지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엇박자가 심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지, 병지, 절지잖아요.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에너지는 환경적으로 뜻을 펼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자수 속에 있는 임수, 계수, 특히 계수가 이제 튀어나온 게 없잖아요. 위로 튀어나온 게 없어요. 뜻대로 살 수가 없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일간별로 볼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제가 펼친 이 14일의 날짜가 오늘 주말이라는 거예요. 토요일, 특히 토요일은 쉬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물론 이제 오전 일하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요즘. 로테이션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오늘 다행히 큰 사건, 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눌리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흘러가다가도 이게 지금 보면 천간에서도 끊기잖아요. 배출이 돼버리고 발산이 되는데 지지 이 환경에서는 잘리니까 잘리고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싶어도 뒷심이 없고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토스가 잘안 돼요. 그래서 뭐 아주 대형 사고라던가 어떤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은 오늘 비켜 나갈 것 같습니다. 갑목 보겠습니다. 갑목 분들은 오늘 겁재죠. 이게 을목이니까 겁재가 태지에 앉은 날입니다. 주변 분들이 전혀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 태지라는 거는 에너지 쪽에서 볼때 아주 비실비실한 거예요. 절태양의 태지니까 귀찮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특히 실속 없는 일, 정말 쓰잘데기 없는 일, 주말에 연락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걸로 한 시간 넘게 전화 통화를 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짧게 그냥 용건만 말하고 끊으면 될 텐데, 전화 통화를 계속 하거나, 카톡 같은 것도 계속 말꼬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밥 먹었어? 먹었어. 그런데 너뭐 해? 지금 뭐 하고 있어? 언제 와?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의미 없는 대화들, 이런 실속 없는 일로 연락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목 분들은 제일 좋은 것은요, 오늘 그냥 핸드폰을 꺼두세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그게. 자, 을목 분들 보겠습니다. 을목 분들은 같은 글자죠. 비견이 절지에 놓인 날인데요, 주변 사람들과 끊어지는 단절을 경험할 수가 있는 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에 따라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갑자기 카톡에서 읽음 표시가 이게 숫자가 사라지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차단당한 거죠. 을목분들 입장에서는 혹은 본인이 어떤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을목분들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저는 오늘부로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와르르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 화일간은요. 정인이 사지에 놓인 날인데요. 굉장히 오늘따라 기분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또 병화분들은 비관적인 생각에 순간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밝아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특히 집에 웬만하면 계시지 말고 칩거하지 마시고 돈이 좀 들어도 외부 활동을 반드시 좀 하세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집 가까운 곳에 뭐 마트를 갔다 오신다거나 아니면 영화관을 갔다 오신다거나 쇼핑을 하러 나가신다거나 쇼핑할 일은 없어도 근처 커피점 가서 이렇게 좀 음료수 한잔 하고 오신다거나 이제 좀 나갈 일을 좀 만드세요.
그게 좋아요. 오늘은 집에 계시지 마시고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편인이 장생제 놓인 날인데 계약이라든가 거래할 일이 오늘 생길 수가 있어요. 건수가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일거리라든가 사업적인 제안을 받을 수가 있는 하루가 될것 같고요. 또 누가 이렇게 갖다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새로운 분야의 개척지를 탐구하는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 긍정적인 날이 될것 같고요. 하나하나 메시지 들어오는 거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일 같은 것도 오늘 좀 유심히 보시고요. 자,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말이 계속 헛나오네요.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인데, 무토는 오늘 정관이 사지에 놓인 날입니다. 무토분들 오늘 무기력해질 수가 있고요. 또, 말수가 적어지는 날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 계획들을 싹다 취소를 하시고, 이제 생각이 많아지니까 사색을 하실 것 같고요. 또, 하루를 굉장히 매우 길고 정적으로 보내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무토분들도 오늘 힘내세요.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편관이 장생지에 놓인 날인데요. 주변에서 헌담, 또 구설수, 트집 잡는 일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컨디션 난조가 예상이 되어 오늘 전체적으로요. 무리한 일을 벌이신다거나 무리한 외출을 하시기보다는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기토분들은 오늘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사람 많은 곳 가시면 안 되겠죠. 네, 그걸 보시고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오늘 정제가 제왕제 놓인 날인데요. 오늘은 무리해서 활동하시게 되는 하루가 돼요. 외부에서 압력이라던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내가 조급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오늘 편재가 걸록제 놓인 날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쇼핑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실 수 있고요. 뭔가 살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따라. 그리고 경제활동 자체가 매우 매우 순조로운 날이 되겠습니다. 또, 주변인들을 이 신금분들 본인이 굉장히 즐겁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하루가 됩니다. 오늘 매우 즐거운 하루를 보내실 것 같네요. 자,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상관이 목욕지에 놓인 날인데요. 일탈할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 일탈이라는 것은 좀 흥청망청거린다는 뜻이 많은데 본인답지 않게 방탕한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방탕하게 보내신다거나 금전적으로 혹은 이성적인 부분에서도 방탕할 수가 있는데 학생인 경우는 시험이나 어떤 지금 어떤 국가적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PC방 가셔서 막 게임에 몰두하신다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주말이라서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그냥 하루 그냥 놀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술이라던가 술에 푹 빠지신다거나 오늘 하루 또 도박. 도박은 위험하죠. 예, 그런 도박에 또 빠지시거나 또 쇼핑 중독. 갑자기 막 화장품을 막 지르고 싶어요. 그래서 매장 가서 달달달달 떨면서 그냥 몇 개월 할부를 긁어버리시는 거죠. 명품 화장품 이런 거. 그리고, 평소 절제가 잘 되셨던 분들도 오늘 이성의 유혹에 또쑥 하고 빠질 수가 있어요. 나한테 그냥 추파를 던졌을 뿐인데 본인한테 정말 마음이 있어서 행동한 부분이 아닌데 이게 이제 임수분들이 순간 그냥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누구나한테 했던 친절, 누구나한테 할수 있는 행동, 누구나한테 할수 있는 말인데 그런 의미 없는 부분이었는데 순간 흔들려서 짝사랑을 하시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빠질 수 있어요. 이성한테도. 그래서 조금 현명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분들은 식신이 병재 놓인 날인데요. 오늘 좀 고독할 수 있어요. 외롭고 또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늘 내내 그래요. 그리고 본인의 입지에 대한 한계에 좀 부딪힐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돈 벌고 살아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다음 달엔 당장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그리고 또 생각이 또 많아지고, 타인과의 공감 능력 또한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어요, 오늘.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버스 타고 어디를 갔다 오시는데 기수분들이 옆에서 누가 상복을 입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감정이 그냥 절절하게 넘어오는 거죠. 본인이 오늘 이렇게 머리 뚜껑이 열려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짜르르 하고 전달돼서 나도 덩달아서 그 타인의 감정에 동화될 수 있는 날. 별로 도움은 안 되죠. 도움이 될 리가 없어요. 본인의 상황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고독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 공감 능력이 좀 너무 많이 열려 있으니까 가급적 나의 힘을 빼는 대화는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고요. 부정적인 대화가 길어질 것 같으면 다음에 좀 통화하면 안 될까? 나 지금 좀 바빠서라고 슥하고 자리를 좀 피하시는 게 현명하십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이 강의 영상 제가 또 최근에 또 시작했죠. 조금씩 조금씩 시간 내서 올릴 거고 1월달 운세도 제가 조금 힘을 좀 내서 시간 나는 대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